간밤을 꼬박 샜는데도 어딘가 기운이 넘쳐 보이는 재영 씨. 거침없이 녹음실을 나섭니다. 드디어 완성된 걸까요? 여기서 잠깐 와보래. 이게 완성이 됐나 봐요? 아, 이제 대충 다 됐습니다. 거진 이제 반주는 한 80% 됐습니다. 노래 들어가면 좀 상황이 달라지겠죠. 정은 씨 반응이 기대되는데요. 왜? 이거. 예, 봐봐라. 봐봐. 반주 한번 여줄까? 한번 들어볼래? 와, 말이 없노? 슬슬 아내 반응을 살펴보는데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입니다. 노래가 다 끝나가도록 결국 한마디도 없는데요. 대충 이런 느낌인데. 이럴 줄 알았고. 녹음하면 해가 그 만들어 보자고. 그래갖고. 뭐 오줌 내본다 얘기지. 이걸로? 응. 됐거든요, 아저씨. 좀 이제 이 지금 곡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. 뭘 읽어갖고 오집을 내 내기는. 아니 그래 그 가사가 괜찮았어. 지금 만들었잖아. 다른 사람 주라. 다른 사람 해당이 되나? 그 니한테 지금 우리가 사천 내려와 있으니까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. 그러고 또 강 선생님이 환경을 맞춰 가사를 보냈잖아. 아니 이제 그만. 이제 그만. 이제 곡 내는 거. 그 그냥 곡을 내면 그냥 내놔. 어차피 돈 들어야 되잖아. 코러스도 해야 되고 믹싱도 해야 되고 마스터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악기도 해야 되고 됐거든. 아 이제 안 할래. 아 노래 이제 좀 그만하라 캐라. 됐다. 아니 그걸 갖다가 자꾸 그만 뭐 됐다 뭐 너무 돈을 가지고 따지면 뭐 되나 지금 뭐. 지금 따질 수밖에 없지. 지금 우리 시골에 내라고 어머니 모시면서 뭐 크게 지금 아직까지 자리도 안 잡고 지금 아무것도 뭐 벌이도 없는데. 네 이틀 동안 지금 밤 새도록 지금 이 만들었는데 지금. 그러니까 노래도 합류보도 안 하고 뭐 지금 뭐 안 할게라 그래 보나. 아 몰라 안 해. 안 할게라니까. 아이고 참. 지금도 그냥 만족하고 잠다. 뭐 자꾸 아 좀 디디디지 마라 제발. 몰라 나 안 해. 아이 다른 사람 줘. 어 참 진짜 성격이 안 하네 그거. 싫어? 아니 뭔 성격이 그래. 됐다 말았다. 아니 한 번만 신랑이 해보라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지. 어? 이제 안 해. 아니 한 번만 해보라고. 안 했기라고. 대화가 이어질수록 언성은 높아져만 가고. 잘 부를 사람 있으면 줘라. 아 그러면 그때 내 배낭 사장 시키. 아이고 그만. 시간이 뭐 밤새도록 뭐 고생한 거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노래를 해갖고 좀 불러 주고 뭐 가면 뭐 다음에 하고 안 하고 떠나가고 한 번 더 노래를 좀 녹음을 한번 해보면 그게 어땠으면. 아이고 자기 녹음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 지금. 그러고 50을 내기라며. 그래 녹음해가 잘 빠지면은 이제 오집을 이제 아니, 한다 이거지. 오집 됐거든. 오집이고 60이고 막 1집이고 됐. 싫어. 더는 꿈만 먹고 사는 청춘이 아니란 걸 남편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뭐 힘들었는데 내가 무슨 여유가 있었으면 그래갖고 오집을 내고 노래라고 아니 분위기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치 난리고 쓰지. 지금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는 남편이 아내 정은 씨는 못내 야속합니다.